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폰커터죠. 네, 이번에 폰커터를 직접 이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도 말씀드리고요. 제작 과정이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상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만 같이 준비가 잘 된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편집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폰커터 제작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꼼꼼히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나와 있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라는 제가 준비한 거는 2cm짜리예요. 26cm짜리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10cm짜리 기둥을 네 개를 준비했습니다. 20cm 두 개랑 40cm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D자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부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이너 브라켓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네, 이 이너 브라켓의 장점은 이렇게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숨어버리면 좀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이건 엔드캡입니다. 그냥 두게 되면은 되게 은근히 날카롭거든요.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책상에다 올려놨을 때 책상에서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책상이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엔드캡이 어느 정도 필요한다는 점. 그리고 프로파일용 볼트 너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볼트를 조이게 됐을 때 이렇게 같이 돌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바로 기둥을 섭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두 개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 하나씩 넣고 조립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넣고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는 거는 사이즈가 2.5짜리 렌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다 조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튼튼하게 완성이 됐죠. 프레임을 완성을 했고요. 내 귀퉁이에다가 이런 엔드캡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뭔가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조립을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 있고 네, 여기랑 여기랑 이런 친구들도 한 번씩 더 넣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볼트 너트를 집어넣어 미리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볼트도 몇 개를 껴놓은 게 있고요.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숫자를 세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긴 부분에는 조립하기 전에 이렇게 사각 너트를 이렇게 두 개를 넣었고요. 이쪽도 그냥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 짧은 변 쪽에는 이렇게 사각 너트를 하나, 뒤쪽에도 사각 너트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깔았는데요. 그 이유는 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딱 깔아 넣을 거예요. 그냥 덮어놓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너트에다가 볼트를 이렇게 조여 나가지고 이렇게 상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너트를 집어넣도록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껴놓고 조립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긴 변 쪽에는 서로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쪽이랑 이쪽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넣어놨습니다. 긴 변 쪽 한 면에다가는 이렇게 너트를 네 개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두 개를 넣었고 이쪽에는 하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다 조립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먼저 꼈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원래 네, 이런 식으로 무드 나사가 서로 이쪽이랑 이쪽을 마주보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한쪽을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 넣어주고요. 이쪽에 있는 걸 빼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6.7cm가 되는 부분에서 멈춰가지고 이렇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10V짜리 랜턴 배터리를 여기다가 장착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네, 끝에서 맞춰준 다음에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볼트 위치를 한번 바꾼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녀석을 조여주면은 떨어지지 않고 여기 딱 고정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네, 온오프 스위치를 여기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안쪽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녀석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일 수 있겠죠. 이제 이 옆쪽이랑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두 개가 있는 위치에다가는 전선을 잡아두는 역할을 시키도록 할 건데요. 전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딱 붙잡아두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중간에 이렇게 전선이 처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을 조금 막을 수 있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볼트를 하나 끼게 돼가지고 이쪽 너트에다가, 네, 준비된 너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껴주면 되겠죠.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 하나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일곱 개를 이런 식으로 예쁘게 달아놨습니다. 이런 케이블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전선을 한번 넣도록 할 건데요. 이쪽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쯤은 한번 이 정도를 여유를 준 다음에 넣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납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전선을 이렇게 끌어왔는데요. 이제 스위치에 이제 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검정색 껍데기를 여기쯤에서 한번 칼집을 내가지고 한번 벗겨주도록 할게요. 전선을 뺐죠. 이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중간을 한번 끊어가지고 한쪽은 이쪽에다 집어넣고요. 깔끔함을 위해서 조금 더 잘라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두 개 다 관통시키도록 합니다. 깔끔하게 하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쪽에다가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배터리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교체해야 되게 되잖아요. 그때 매번 이거를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것보다 집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죠? 일명 악어 집게라고 불리고, 빨간색, 검정색 튜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물려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놓는 역할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결선이 완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작업입니다. 상판을 덮기 위해서 6개를 깔아놨는데요. 6개만 할 수가 없는 게 이 내 귀퉁이에서 목재가 붕붕 뜨면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다가 탭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 구멍을 보시면은 이 나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저희한테는 탭이라는 나사가 있습니다. 볼트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이 내 귀퉁이에다가 나사를 박아 넣을 수 있는 길목이 없는 상태로 처음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탭을 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가운데 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탭을 한번 넣어서 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뽑게 되면은 아까 전에 없었던 이 속에 뭔가 내 볼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생긴 것 같죠? 이 녀석을 넣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탭의 마술입니다. 내 귀퉁이를 포함시켜가지고 다시 탭핑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상판을 덮도록 해야 되겠죠? 상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볼트, 네, 사각 너트 숫자대로 이렇게 타공을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짜잔,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제 로고 한번 넣어봤어요. 네,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음각으로 나타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짜자잔. 네, 여러분, 이렇게 8군데다가 이렇게 너트를 쪼였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네, 제가 한번 대충 가조립을 한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뭐 전선이 안쪽으로 숨어가지고 참 예쁘더라고요. 양쪽에다가 탭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탭을 내고 볼트를 하나씩 끼게 됐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니크롬 선을 이제 조절을 할 거고요. 네, 이런 클램프를 하나씩 이렇게 해서 총 두 개를 걸어놓게 됐습니다. 이쪽에다가 구멍을 한번 뚫어주도록 할게요. 배터리의 반대쪽 부분의 가운데를 타공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하나만 뚫으면 될 게 아니라 네 마지막에 만들었었던 친구의 여기서부터 7cm 떨어진 부분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뚫은 구멍과 이쪽에 뚫은 구멍에 이렇게 긴 피스를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버터플라이 너트를 넣어서 조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시켰죠. 외형이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와우,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이 전선들을 나눌 차례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전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잘라주는 게 낫겠죠?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가르게 됐는데 한쪽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 프로파일의 이 사이 쪽으로 집어넣게 될 건데요. 이렇게 사이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엔드캡을 바로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란 선도 마찬가지로 엔드캡을 이용해가지고 앞쪽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번 눌러주도록 합니다. 이 아래쪽 끝부분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물려놨습니다. 이제 니크롬 선을 연결을 할 텐데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거는 물론 알파문구에서 구했었던 친구인데요. 당연히 이런 친구는 구하기가 힘드시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급용 볼펜에 이렇게 스프링을 빼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끝부분이 되게 얇고 날카롭기 때문에 손에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게를 이용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잘 펴주신 다음에 한쪽에는 구매하신 니크롬 선은 이런 식으로 한쪽에 물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쪽 상당 부분에 저희가 아까 전에 탭을 내주게 됐었는데요. 이 윗부분 이런 식으로 껴주게 됩니다. 꽉 조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지 않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해서 당기는 이유가 가열된 상태의 니크롬선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팽팽하게 늘어진 상태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을 때 끊어질 위험이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크롬선의 장력 조정을 스프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미리 가운데다가 뚫어놓은 구멍 있죠? 이렇게 니크롬선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니크롬선을 어느 정도 힘있게 잡아 당겨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둘러준 상태에서 이거를 잠그게 됩니다. 으차.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죠? 편집해야 될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잘라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보기에 불편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하하. 자, 지금까지 지질했습니다. 호잇!